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 평안북도 자강도 초토화됐으며 북한 언론이 밝힌 충격 피해 현장 아수라장으로 돌변, 피해 규모 어마어마.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정성산TV 긴급 단독 속보로 조선족 소식통으로 알려드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60년 만에 대홍수로 압록강변, 특히나 해산을 비롯한 저 신의주, 또 신의주와 평안북도가 60년 만에 대홍수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고 소식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런 물 난리는 해마다 터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김일성의 이 농업정책, 주체농법에 따라 치산치수, 산에다가 옥수수를 심겠다며 다락밭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북한은 또 얼마나 민등산이 많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북한 지역, 재난지역 선포, 4,100세대, 900만평 농경지 침수, 800명 실종, 북중 접경 일대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주민들의 살림집 4,100세대와 농경지 900만평이 침수되고 마을 전체 모습이 사라질 정도로 물에 잠겼으며 충격적인 실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전력, 철도, 통신, 농업 부분이 총체적으로 마비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올해 가을 식량 수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며 이 복구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일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올해 농사 망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김정은이 수해 현장에서 29일, 30일 양일간 머무르며 제8기 제22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주민구조와 복구 현장에서 대책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채택된 정치국 결정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 물 피해를 시급히 복구할 때 대하여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역량을 총집중하여 피해 복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 복구 사령부들을 각각 조직하며 여기에 설계와 시공, 자재 보장을 비롯한 필요한 참모 부서들과 정치부를 두고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 군수부분, 해당 도에 필요한 일꾼들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민군 부대들과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가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 지역에 4,4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게 되며 평안북도에서는 인민군대와 협동하여 섬 지역의 제방들을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축송하는 사업을 맡아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언론은 이틀간 진행된 회의 내용도 각각 보도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첫째 날 김정은이 내각 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침수 지역을 돌아봤다라며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위주군에서는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산림집과 근 3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밝힌 300정보는 900만 평에 해당합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형 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충격적인 침수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시고 최단 기간 내에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실패한 관련 조직과 간부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가적으로 비상재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도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초기에 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이 증폭된 문제, 지난 시기 군물 피해를 크게 받지 않았던 도, 시, 군들에서 재해 방지 사업을 만성적으로 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를 초래한 문제 등 나타난 폐단들에 대하여 일일이 열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시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실종자 등 구체적인 인명피해 숫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날 북한 매체들 보도에서 약 5,000명이 고립됐고 군용 헬기 10대가 20번씩 비행하며 약 4,200명을 구조했으며 구조 후에도 계속 구조 대상이 없는지 정찰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800명가량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의 속보, 저의 조선족 소식통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4,200명, 뭐 5,000명 구조했다? 개구라, 10배로 봐야 한다, 10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제 소식통이 전했죠. 노동신문이 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김정은은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하여 비상재해용 비축물자들을 긴급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도별 피해 상황 조사, 복구 건설 규모와 예산, 건설 인력 파견, 자재 공급 등 실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재해성 기후 예보 사업 부분도 각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이 특히 인명피해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할 때에 대하여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재민 임시 거처에 간부들이 직접 가 책임감을 느끼고 수혜민을 위로하며 복구 대책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째 회의에 대해선 통신은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리희용 동지를 평안북도 책임비서로,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를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당중앙위원회 군정 지도부 제1부부장 방두섭 동지를 사회안정상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혀 사실상 자강도 책임비서와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사회 안전성, 안전상도 현장에서 경질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는 위기를 한두 번만 겪고 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 앞에 항상 용감했고 공세적이었으며 언제나 기적만을 창조하였다고 당의 용도가 있고 당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다라며 위기 극복을 열렬히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피해 지역 일대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에 잠긴 사진과 김정은이 금용보트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구조 헬기 근처에 서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구조된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익명의 북한 전문가들, 특히나 탈북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태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탈북민들은 자강도 지역까지 그 정도로 됐다라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며 아수라장으로 변한 지금 북한의 자강도와 평안북도 수해 복구 사업도 복구 사업이지만 이 지역의 농사는 아예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나 같을 정도로 지금 북한의 자강도와 평안북도는 난장판으로 돌변했다라고 탈북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직접 밝힌 이 충격적인,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직접 보트를 타고 지금 가고 있죠. 자, 보세요. 집이 사라져가지고 안 보이죠? 여기 옥수수나 농경지, 벼 다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쑥대밭이. 노동신문이 이 정도로 밝혔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난리가 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주시인데요. 여기가. 신의주시인데 신의주시 외곽입니다. 마을 통째가 사라지고 압록강이 불어나가지고 응? 여기 있는 마을 통째로 사라졌어요. 마을 그러니 얼마나 북한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